해범영대이! 안녕하세요. 저는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북한 청년 김명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또 저희 어머니랑 함께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번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막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시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탈북을 하게 됐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김명 엄마입니다. 저번에 첫 촬영을 하면서 너무 춥고 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정말 거기에 용기를 얻고 다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시 저번에 이어서 우리 집안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탈북을 하게 됐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명! 저번에 보니까 영상에 빠진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에 내용이 없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단간부 집안 딸이다 보니까 너희 아빠 집안도 만만치 않게 그런 단간부 집안이었어. 북한에서는 알아주는 평안남도 해창군이라고 금강청 책임진 그 처급당 비서였어. 너희 아버지 쪽이. 그러다 보니 너희 아버지도 21살인가 2살 때 그때부터 벌써 청년 회장을 했었고 너희 아빠도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근데 나는 왜 이래요? 너도 잘생겼잖아. 여러분 제가 빨리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겠습니다. 명! 정말 인기남이었어. 북한에서는 솔직히 여자들이 많고 그래서 결혼할 때는 능력있는 집안 아들하고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 우리 서로 이렇게 집안끼리 맺어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뭐 연예인 중에서 닮은 꼴이 있을까요? 닮은 꼴? 네. 아니요, 이번에 보니까 아 그 이번에 미스터 트롯 임영웅이 알지? 아, 네. 오, 임영웅이가 딱 젊었을 때 너희 아빠하고 좀 비슷하더라고. 아, 진짜요? 그 생각을 많이 했어. 저 사람 좀 우리 아들 아빠하고 좀 비슷하네 하고 많이 생각했었어. 명!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았는데 조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한 너를 임신해가지고 한 6개월 차? 그때 당시 그 야유회를 갔어, 공장에서. 아빠가. 이렇게 야유회를 가다가 거기 북한에는 이 산길이 많아, 이렇게 어불거불, 어불거불. 그러다 보니 그 버스가 그때 장마철이었어,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 장마철에 전복당했지, 버스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버스에 탔던 사람 한 명도 살지가 못했어. 솔직히 그때 사고를 해서 돌아간 다음에 내가 많이 힘들었지. 저 역시도 이제 태어나서 아빠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제 이름 석자밖에 모르다 보니까 솔직히 그 아빠의 사랑, 부정에 대해서 좀 사실 많이 그리웠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아빠에 대해서 항상 궁금은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야 그래서 듣게 되었네요. 명! 아,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가 또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면서요? 증조할아버지는 그 독립운동 투사였어. 그러다 보니 그 항일무장투쟁 시기,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중국에서랑 이렇게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그때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가문은 완전히 국 나라에서는 제일 급수가 높은 그런 빨갱이 집안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거기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이 그 리당 미선가 그쪽에 있었고 우리 아버지를 많이 키워주셨지. 결국은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항일투쟁 투사였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도 입당을 해서 고위급 그런 단간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버지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 술로 인해서 갑자기 몸이 아프시게 됐어. 폐결핵으로 해가지고 평안북도 그 곽산군이라고 있는데 그 곽산군 결핵병원에 가서 그 입원을 하게 됐었어, 아빠가. 우리가 이렇게 잘 공급되던 배급이 다 끊기게 됐어. 너희 외할아버지 약이랑 이런 거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줬어, 치료받을 수 있게. 근데 우리 가정에까지는 안 해주더라고. 그러다 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장사에 뛰어들게 된 거야. 내가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아버지 밑에서 진짜 거의 그렇게 크다가 갑자기 이런 시련이 오니까
정말 힘들었어.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었고, 동생들은 다 군대에 입대해서 군에 나갔고, 집에는 어머니하고 너희 외할머니하고 나하고 너 이렇게 셋밖에 없고, 외할아버지 병원에 가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장사를 하게 된데, 그것도 아버지가 중국 학여인들이 많았고, 신우주 그쪽은 중국 학여인들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학여인들이 돈 미천을 대줬어 나한테. 투자를 한 거. 장사 미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가서 금을 사와라. 금을 사오는데 어떻게 사와라 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가르쳐줬어, 그 금장사 하는 법을. 네. 그러다 보니 내가 금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때 당시 금이 사금도 샀고 순금도 샀는데, 순금은 거의 다 가공이 돼야만 했어. 근데 사금을 많이 샀어. 사금이 1g당 1,800원 정도. 금장사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잖아, 1,800원 정도면. 그러니까 그 학여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버디가드 식으로 남자 둘을 붙여줬어. 나를 보호하고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돈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여자 혼자서 어떻게 빼도박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나를 보호하고, 나는 지방에 가서 금을 사가지고 다시 와서 또 중국 사람들한테 금을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야.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 나도. 여기서 돌발 질문. 북한에는 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예요?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다니던 데는 평안남도 너희 아버지가 계시던 창군 그 금강 강산으로 다녔어. 거기 아는 인맥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평안북도 운산이라고 있어. 묘왕산 바로 밑에 금강 강산이 있어. 그 강산 그 밑으로 청천강이 쫙 이렇게 흐르는, 청천강 쫙 밑으로 사금 캐는 사람들이 쫙 늘어섰었어 거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난 행군 시기였으니까 배급도 안 주고 공급이 잘리다 보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강에 나와서 금을 캐기 시작한 거야.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90년도부터 금 캐는 거를 시작을 했어. 근데 고난의 행군 시기는 한북도 이쪽에는 88년도?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가 왔지만 우리 이쪽에 신우주나 이 안쪽으로는 한 90년도 그때 왔어. 고난의 행군 시기가. 아,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았지 그때.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나는 그래도 아빠 인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 돈이라는 건 없었지 그때. 그렇죠. 네. 금을 사다가 갖다 주고 그 남는 이윤을 내가 가지고 그랬잖아. 진짜 많이 벌었어 그때. 돈을 많이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근데 아빠도 병원에 가시고. 네. 내가 혼자 돈을 벌다 보니까 우리 동생들도 다 군에 나갔잖아. 네. 아빠가 병원에 가 있으니까 남동생이 입당을 못하는 거야. 조선노동 당원이 되어야 했는데. 당원을 되려면 그 무슨 또 이렇게 무슨 인사차림이 좀 필요하더라고 거기도. 뇌물 같은 거? 뇌물 같은 거. 그래가지고 동생네 부대에 내가 중국 술이랑 담배랑 뭐 이런 거 중국 물건들을 좀 사가지고 돈을 좀 꽁져가지고 동생 부대에 찾아갔었어. 가서 중대장, 대대장, 서대장이 다 만나가지고, 아 제가 누나입니다 하면서 막 그걸 다 주고 집집마다 그 아줌마들한테 다 줬어. 아 우리 동생 좀 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하면 인사를 하니까, 아 그 다음 달로 동생이 바로 조선노동 당원으로 입당을 한 거야. 그래서 내 힘으로 남동생을 입당을 시켰어. 그 나라에서는 조선노동 당원이 된다는 거는 정말 제일 힘들었거든. 맞아요. 근데 하늘의 별따기죠. 아버지가 당 비서로 있을 때는 그게 진짜 뭐 식은죽 먹기였지만, 아버지가 당 비서가 아니고 병원에 가서 아무 힘이 없으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도대체 동생들이 다 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때. 여기도 그러겠지만은 북한도 진짜 그런 뇌물 비리의 그런 사회네요. 그 후진국일수록 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동생이랑 입당시키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때가 92년도인가 네가 태어났던 해야. 아 그래요? 항상 불행은 쌍으로 온다고 했는데, 너희 아빠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화폐 개혁이 있었어. 내가 그 화폐 개혁이 있다는 말을 그 간부들로부터서 미리 내가 전달은 받았어.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을 다 동원시킨 거야. 막 장마당에 나가서 뭐 쌀이요 옷이요 막 탁 치는 대로 곧 있는 돈 다 써버려야 되니까 사재기를 했네. 막 사재기를 한 거야. 그 사재기 하고도 돈이 엄청 많이 남은 거야. 그래서 그 남는 돈을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거기서는 막 돈 100원 없는 사람도 많거든. 100원이 거기는 한 달 월급이야. 아 그래요? 그래도 돈 100원 가지고 쌀 1kg나 사나 말까 살까 말까 한 그런 돈이었어. 한 사람이 300원씩 다 주면서 이 150원은 너네 가져라, 150원만 나한테 돌려달라 해가지고 막 다 이렇게 했어.
그래도 돈은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 그때. 손해를 봐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그래도 조금 인맥도 있고 돈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 화폐 개혁을 딱 하고 나니까 막 TV에서 막 그 보도가 나오는 거야. 이제 앞으로 화폐 개혁 해가지고 무슨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된다는 등 김일성 장군님이 계심으로 인해가지고 이 밥에 고깃국을 이제 먹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등 권한의 행군 여시기만 참자는 등 하면서 그런 걸 막 선전하면서 나오는 거야. 명! 여러분 이게 화폐개혁이라는 거는요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난의 행군 지나고 나서 화폐개혁이 일어났었는데 그 화폐개혁이 한 사람당 북한 돈으로 그때 당시 300원만 바꿀 수 있었다고 해요. 북한으로 따지자면은 그때 당시 300원이라는 돈이 3개월치의 그런 월급이 됐었다고 해요. 명! 그때 아버님이 너희 외할아버지가 나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딸아 저거 절대 믿지 말라고. 지금 우리나라 그 창고에는 다 비었다는 게야. 다 거짓말이니까 절대 저거 믿지 말라고. 그리고 네가 학예인들하고 장사를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그런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굶어 죽을 염려는 없다.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약 내가 이제 이 잘못되고 그러면 부모나 동생들, 엄마랑 동생들 다 데리고 중국에 가서 살아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현명하셨네요. 그 아빠는 간부셨으니까 나라 현실을 다 이미 알았던 거지. 그래서 나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솔직히 너희 할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도 내가 그 나라를 뚫 수가 없었어. 화폐개혁 후에는 금장사가 활성화되는 게 조금 주춤했어. 금장사하는 사람은 막 잡아서 정치범으로 막 잡아 죽인다는 등 총살한다는 등 막 그러면 그런 거야. 그래서 잠시 금장사를 중지했었어 그때. 네. 국소수를 조금만 하고 평양에 있는 군부대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가 소개를 시켜주셨어. 그래가지고 군인들 타는 그 화물차 자동차 있잖아. 군인차. 네. 군인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장사를 다녔어. 그러니까 상거래 가면 무슨 뭐 군인들 군복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뭐 이런 사탕, 과자 뭐 이런 거 설탕 이런 걸 가지고 뭐 밀가루 이런 건 상거래 없잖아. 그런 걸 차에다 가득 싣고 양강도 해산이나 백두산 이쪽으로 산골로 막 들어가는 거야. 거긴 국경지역이거든. 그래서 일반 화물자동차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그 군부대 차니까 거기서 군인증 다 위조로 해가지고 군복 입고 별 달고 해가지고 그냥 그 군인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야 내가. 신분세탁을. 신분세탁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진짜 아빠의 힘이 컸었지.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나도 젊었으니까 아가씨 같지 정말. 아무리 노를 낳아서도 진짜 젊었었어 그때. 다 내 나이보다 더 어리게 보고 좀 이뻤지? 근데 그 장사를 한번 나갔다 오게 되면 또 많은 게 남아.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가 장사하러 갈 때는 동네 사람들이 명엄마 명엄마 이거 우리도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거를 좀 바꿔다 달라고 해. 물물교환. 물물교환을 해다 달라고 하면 네. 그 사람들 거 내가 물건을 받아서 네. 바꿔다 줄 때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윤을 하나도 안 남겼어. 그냥 그대로 다 돌려줬어. 봉사를 했지 말하자면. 너무 불쌍하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해도 군인들하고 같이 한번 나갔다 오면 난 남는 게 엄청 많았어. 막 진짜 한 번은 수산물 가져가고 한 번은 황해남도 그 과일군 있잖아. 과일군에 그 사과를 갖다가 또 갖다 별 장사를 다 했어. 그 차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장사를 뭐라고 해요? 대거리 장사라고 했지. 대거리 장사? 그 물건을 싸게 사서 그 가서 비싸게 받아서 이렇게 바꿔오는 거를 대거리 장사라고 했어. 그쪽에서. 그럼 여기로 따지자면 약간 도매상 같은. 그렇지 그렇지 도매상이지.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도매 장사 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따리 보따리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지 나처럼 그렇게 크게 자동차 타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 아예 내가 그렇게 장사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는 거야. 우리 그때 당시는 내가 그 장사를 할 때는 동생들이 다 제대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 식구가 7명이었어 그때. 동생 3명에다가 너, 나,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들은 군에 나가서 군 생활만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할 줄 모르는 거야. 이 여동생도 집에서 놀고 남동생도 집에서 놀고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장사해서 뭐 온 집안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그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 대단했었어. 그 보위부, 안전부 이런
이런 것도 다 꼈었고 인맥이 있었고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갖다 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명령하면 엄청 나한테 잘해주고 뭐 이렇게 지나다니면 다 나한테 막 90도로 인사하고 그랬어. 정말 잊을 수가 없어. 그 막 눈물 흘리면서 좋아했던 그 모습이. 불법 장사를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화폐 교환이 있었어. 아 또요? 또 있었어. 그러다 보니 이야 너무 실망을 하게 된 거야 내가. 우와. 너희 외할아버지 말씀이 막 뼛속으로 스며들면서 아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와. 내가 두 번 다시 여기서 더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뼈저리게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사랑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